안녕하세요. 은행나무의 박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사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자가 큰게 30cm 거가 있어요. 이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을 긋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빵빵이라고 일명 말하는 원형이 있고요. 다각형이 있습니다. 얘들은 수목을 표현할 때 동그라미라든지 표현할 때 사용하는 원형 빵빵이고요. 다각형은 파고라라든지 벤치, 기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모양을 잡기 위해서 다각형 템플릿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눈금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문방구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수평선이라든지 간략하게 빨리 그릴 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축척을 고려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삼각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각자 작은 겁니다. 약 18cm 정도 됩니다. 조금 큰 것보다는 좀 상당히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작은 삼각 스케일하고 한번 놓아봤습니다. 스케일 위에 사선을 이렇게 그릴 때는 물론 삼각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우개판이 있어야 되는데 도면을 좀 깔끔하게 지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는 지우개판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좀 사시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샤프는 0.5와 0.7 두 자리가 있어도 되고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거기에 샤프 심은 HB가 필요하겠고요. 테이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도를 세트로 좀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권장하는 제도 인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라고요. 제도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휴대용으로 시험장에 가지고 갈수 있는 I형 휴대용 제도판이 되겠어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걸 놓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저분합니다. 엊그저께 시험이 끝나서요. 제도판은 앉은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오른쪽은 선을 그리시는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T자로 한번 가볼까요? T자는 낱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죠. 그래서 그러나 책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나무의 박원장이었습니다.